얼마 전에 하와이를 가족들끼리 우리 여행 갔다 왔는데 변한 게 없더군요. 저만 변했고 하와이는 그대로 있더라고요. 진짜 거기 참치 요리 많아요. 타다키 진짜 많고 거의 타다키라는 요리 자체가 거기 하와이에서 나온 요리일걸? 굉장히 많아요. 자, 이거를 이렇게 지금 이거 중요해요. 이 상태로 이렇게 육회, 지금 보시면 육회랑 똑같아요. 우리가 먹는 육회의 그 느낌이랑 똑같단 말이에요. 근데 먹으면 맛도 육회랑 비슷해요. 제가 요리할 때 가장 곤욕스러웠던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찬물을 잘 못 만져요. 그리고 또 하나는 뜨거운 거를 잘 못 만져요. 참치 이거를 보면 이게 굉장히 차거든요. 근데 이거를 이렇게 막 묻혀야 되잖아요. 손이 없어지는 것 같아. 그 복 자격증을 딸 때 복 요리를 하는데 복을 이렇게 꽝꽝 얼은 복을 그거를 물에다 해동시켜가지고 그 상태를 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그 공부를 시작한 게 겨울이었어요. 너무 춥잖아. 근데 그건 생선이기 때문에 따뜻한 물을 쓰면 안 되거든요.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들었냐면 근데도 요리를 하는 거는 요리가 재밌는 거죠. 그거는 사랑이 아프면서도 다시 사랑을 하는 건 똑같은 거 아니야? 자, 그러면 여기에 소스. 그리고 어른분들이 참 좋아하세요. 특히 회 좋아하시는 어른들이 이걸 이렇게 해드리면 그래서 여기다 실은 마늘도 편 썰어서 올려도 보고 다 해봤는데 그 느낌이 안 나고 그 저거 그냥 진짜 참치 회를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. 자, 육회를 우리가 이렇게 이게 너무 많이 안 하니까 계란을 놓으면 너무 크니까 메추리알 노른자를 자 이렇게 해서 참치로 만든 육회가 완성이 됐습니다.